내일로 가 끝나고 가야 돼. 아, 엄마 오늘 오셨어요. 말도 넘지 마 너. 야, 엄마 태우고 가야 돼 오늘. 말도 넘지 마. 아니 엄마 태우고 가야 된다니까. 진짜로. 오늘도 골 넣어주셔야죠. 오늘요? 아 힘들어요 골 넣기. 올라가기 힘들어. 팬들도 많이 오셨네. 매번 많이 와주시더라고. 감사하죠 항상. 죄송한 마음. 팬들이 감동 주셨잖아요. 네? 감동 주셨잖아요 팬들. 아 예. 예. 아 근데 전 못 먹었어요. 먹었어야 되는데. 오래오래 뛰어달라고 팬들이. 네? 오래오래 뛰어달라고. 오래오래요? 팔로한테 팔로한테 물어보세요. 와, 아빠, 사람, 골탕 먹이는데 뭐가 있구만. 안녕하세요. 감독들도 이제 그 100kg 이상 넘어가면 감독 뭐 그런 거 없어야 돼. 끊어요, 이거는. 편지에. P급 딸 때 그런 거 있어야 돼. 아니, 선수가 자꾸. 아니, 감독이. 지도자한테 자꾸 이렇게 해도 돼요? 고공을 보여야 된다. 저희는 지금 리그를 통해서 많은 팬들한테 저희가 지금 사죄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습니다. 지금 저희 선수들은 지금 이제 100%에서 20% 정도 저는 사죄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남은 4경기에서 100%를 다 팬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내년에 들어왔을 때는 다시 팬들이 저희를 열성으로 응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빠서 쓰는 거예요? 멋으로 쓰는 거예요? 아, 저 나빠가지고 경기장에서 렌즈 끼고 있어요. 뛸 때 안 불편해요? 렌즈 막? 근데 계속 대학 때부터 차가지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아요. 빠진 적은 없어요? 딱 한 번 빠졌어요, 경기장에서. 그럼 안 보이는 상태로 그냥? 네. 근데 여분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다 매번 똑같아. 너희도 마음속으로나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경기를 뛴다라는 걸 누구나 잘 알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건 운동장에서 지금 워밍업부터 시작해서 한 5시 반 끝날 때까지 6시 반 끝날 때까지 내가 보여주는 것 정말 잘 준비해야 돼. 다시 우리도 실망하면 안 되고 팬들도 실망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야. 내가 정말 힘든 찬스를 만들었지만 옆에 좋은 동료가 더 쉬운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 상황을 만들었지. 그리고 뭐 약간 이거는 경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동료였던 친구가 이제 고인이 됐지. 남춘이라는 친구가 내일 이제 기일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 동료였던 친구들을 위해서도 조금 더 굉장히서 내가 승리로 그 친구한테 보답하는 것도 나는 되게 뜻깊다고 생각해요. 내게 그 친구하고 같이 다 했던 동료들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부분도 조금만 더 생각을 할 수 있었고 잘 준비해서 경기장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쏟아가면 알겠지? 꼭 이기고 가자, 알겠지? 왔을 때 이거를 상대 우리 윙으로 끝까지 따라올 거라고. 근데 어느 정도 공이 지금 이 상황에서 너가 뽑히기 이동이 됐잖아. 그때는 어떻게? 어떻게? 안쪽으로 하고 들어갈 때 내가 치고 된다고.
다른 것보다 여기 옆에 동료들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옆에 동료들이 내가 나가서 설렁설렁하고 입병 사이에 내가 집중 안 하는 미션을 보면 누군가는 그걸 메꿔줘야 된다. 나로 인해서. 그러니까 동료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줘야 돼. 그래야 내가 뛰어줘야 옆에 있는 동료가 편한 걸로 하는데 내가 해줘야 옆에 있는 사람이 편한 거야. E vai ser a mesma coisa para você também. Nunca tira do. Eu acabei de estar pedindo. Eu estou pedindo. Eu estou pedindo. 들어가서 시작부터 98분 100분이 되더라도 힘을 위해서 내 동료를 위해서 자, 봅시다. 시작! 함께! 들어! 자,
자꾸 공간을 만들려고 주고 움직이고 주고 움직이고 움직여야 돼. 서 있으면 안 된다고. 인내심 가져, 인내심. 오근전입니다. 왜 지금 야 쟤들은 지금 죽을 때 살 때 먹고 그래 바닥 깎고 붙이고 하는데 왜 누가 한 명씩 그리고 있어? 아니 뭐 그래 7이 뭐 결정되고 용기를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야 지 용기를 이따위로 경기하려고 왜 경기를 해? 너네 나라에서 답답하지? 테스토 늘어져 야 테스토야 아니 이렇게 할 줄 경기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맞춰서 지금 경기를 3분. 어디까지 다 맞춰줘. 야, 바깥에서 해야 되라고 하면 그쪽 하자. 그리고 너네끼리 안에 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싸우지 말고. 상대 팀하고 그렇게 싸워. 1분전이다. 그리고 신진이가 올키퍼한테 지금 다시 프레시를 걸지. 너네도 같이 믿는데 믿으라고 같이 믿는데. 아니 나가 싸우라니까 싸워 싸워 자꾸. 예쁘게 예쁘게 추가하고 경기를 안 된다니까. 최소한 공수가 앞서야 돼. 그래야지 여기서 떨어지면 잘 봤다. 야 실수해도 볼 받아줘야 돼. 오케이. 공신과 철키 어느 박이 먼저 터질지 기대해 주시면서 수원FC의 승리를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세계 신 관람객들이 원활히 공항장
이현준 선수가 한승희 선수가 나가고 황현수 선수가 나가고 아닌데 또 아닌데? 맞아. Vitória também, como se sente? Claro que eu tô feliz. Acho que seria muito mais importante a gente ter ganhado o jogo que a gente empatou aqui 1-1, que assim a gente conseguia ficar nos playoffs já. Mas tudo bem, tem ano que vem, agora é a gente continuar tendo jogos pra gente ganhar ainda. You finally scored. Fighting! How do you feel now? Amazing. We win also 3 points. So happy for the fans. Thank you. Especially today. Rest Thank in peace. We win also 3 points. So happy for the fans. Bye.
저쪽에서 한번 찍을게요. 축하를 해주면서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게 올해 들어서 첫 실점을 하고 역전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뭐 선수들이 이제 하이스 플릿에 떨어졌지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경기 한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는 사실 감독에 대한 위치에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